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부모의 경제 능력이 자녀들의 성공을 결정짓고 자식들마저도 자기는 흙수저라며 부모 앞에서 대놓고 한숨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웠건만 그 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부모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을 당당히 요구하는 자식들 앞에서 나이 든 부모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위해 집 한 채씩 준비해 두셨는지요? 이렇게 불쾌한 질문을 불쑥 던지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결혼 생활을 편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시작하려는 생각이 너나 없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렇게 시작할 수 없을 바엔 아예 결혼하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결혼하라고 말이라도 붙이려면 미리미리 집 한 채는 준비해놔야 할 노릇입니다. 자식 속도 모르고 괜히 말을 꺼냈다가는 집 한 채도 없이 어떻게 결혼하냐고 칼날 같은 말이 되돌아올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집까지 마련해 주지 못하는 부모는 죄인이 되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말 자식들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헤드라인처럼 자식에게 중소형 집 사주는 5060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지도 벌써 6년 전이니까 요즘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집값이 더 뛰기 전에 자식들에게 집을 선물하고픈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지방의 자산가들은 수도권에 올라와서까지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사실 이런 기사는 사람들의 경쟁심과 불안감을 부추기는 기획성 광고성 기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입니다. 더구나 또 우리가 누굽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한다는데 내 자식에게도 그만큼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배우자 조건은 상대방의 경쟁력, 직업, 외모, 성격, 가치관, 가정환경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가정환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부모님이 뭐 하셨던 분인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죠. 그래서 교육자 집안이네, 공무원 집안이네, 사업가 집안이네 이런 말들로 한 가정에 라벨을 딱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상대 부모님이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자신들이 결혼해서 각자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을 번듯한 건물이라도 있다면 뭐 결혼 상대로서 가산점을 얻게 되지만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지 못한 지경이라면 이건 완전히 결혼 상대로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은 자식을 결혼시킨 부모도 똑같습니다. 한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줄곧 공부 잘하고 임용고시도 합격해서 교사가 됐는데 같은 학교 교사인 녀석과 사귄다더니 결국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둘이 소형 아파트 전세 얻어서 신혼생활 시작했지. 그런데 전세 보증금은 대부분 대출이고 나는 딸에게 목돈을 지어줬는데 신랑 쪽에선 전혀 도움이 없더라고. 뭐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 생활 능력도 없이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시더라고. 딸 사는 걸 보니 내가 돈 보태서라도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고 싶더라. 사돈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아유 난 애초부터 결혼 반대했을 거야. 불면 꺼질라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운 딸 자식의 고단한 결혼 생활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울 겁니다. 또 딸 바보였던 아빠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아유, 딸 가진 아빠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청춘들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들 때문에 하는 고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27살 평범한 직딩 여성입니다. 연애 4년째이고 남친은 30대 중반입니다. 나이도 있는 만큼 서로 결혼에 대한 진지한 얘기가 오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계산적이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퇴직 4년 정도 남았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공무원 연금이 나올 것이고 엄마는 공기업에 다니고 계셔서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서울 강북에 30평대 자가 아파트가 있고 대출은 없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고 은퇴 후에도 쭉 그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남친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서 현재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따로 사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남친이 매달 어머니 생활비를 대왔던 터라 모아놓은 돈도 별로 많지 않아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받는 지원금과 제가 모은 돈으로 많은 부분을 충당할 듯 싶습니다. 남친은 아버지와의 연락을 잘 안 하지만 엄마와는 종종 만남을 갖고 있으며 늘 상황이 안 좋아진 어머니를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야기를 하면서 슬쩍슬쩍 제 반응을 떠봅니다. 며칠 전에는 남친 아빠가 보낸 200만 원만 급하게 빌려달라는 문자를 우연히 남친 핸드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어려우면 자식이 도와드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를 둔 남자와 결혼했다가 어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 결혼 해도 되는 걸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이 처자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식들을 위해 집 한 채씩 척척 마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에 그럴 수 있는 부모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평범한 우리들은 자식들을 위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에 미안해하고 무능력한 부모라고 스스로 낙인 찍어 죄인처럼 굴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녀의 도움 없이 노후에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그게 더 현실적인 목표예요. 자녀 가정과 부모 가정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각자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다 큰 자식들을 위해 집 한 채씩 마련해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에휴, 괜찮아요 정말. 성인이 될 때까지 사랑으로 보듬고 교육시켜줬으면 부모로서의 의무는 다 한 겁니다. 괜히 죄인같이 웅크러들지 마시자고요. 은퇴 후에 자녀들이 용돈과 생활비 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만으로도 훌륭한 부모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집 한 채씩 사주거나 또 나중에라도 집을 물려줄 수 있다면 자녀들 스스로 청약통장 만들고 부부가 합심해서 노력하는 것을 통해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부모가 물려준 집 한 채라도 지킬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자식들이 살 집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면 부모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집 한 채를 턱하니 사주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되질 못하니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자식들 눈치만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또 앞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힘들더라도 잘 버텨내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들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해줘야 하는 진짜 일은 이제 우리 인생이 자식들에게 부담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자고요.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자립해서 독립경제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만 해줘도 자식에게는 큰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